안녕하세요. 최현욱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동안은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서, 전체 장 흐름하고, 그동안 제가 분석했던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스닥이 떡락해서, 오늘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냈는데,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금리 인상의 우려가 더 커져서 떡락을 했죠. 5.16%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0.75나 1%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맞으면서 몸으로 다 느끼신 부분이라 더 설명할 부분은 없고, 추석 기간에 뉴스를 봤던 걸몇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8일에 ECB에서 0.75포인트를 올렸는데, 이게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침체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뉴스에서 내용에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위험한 곳이 있다. 그게 바로 이탈리아인데, 유로존은 통화 정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ECB는 독일이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국 국가들은 할수 있는 것은 재정 정책밖에 없는데, 그것은 국채죠. 그래서 그 결과로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의 스프레드가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가지고 리스크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분석했을 때는 2.26%가 벌어졌어요. 근데 독일 국채는 안정적이니까 이탈리아 국채가 4%를 넘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얘기하는 순간 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의 뉴스에서 채무국들의 위험을 걱정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에서 빌린 나라들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돈을 못 갚을 때는 채무 재조정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차이나는 그런 게 없겠죠? 심지어는 이 기한이 상실의 컨디션이나 강제이행의 텀스를 밝힐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금지시켜 놨어요. 심지어는 대출 존재 자체를 공개하지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왜 막냐 하면, 당연히 공개가 되면은 이런 조건들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은폐를 하겠죠. 이렇게 대출 조건이나 존재 자체를 공개하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렇게 어떤 중국인이 100% 대출로 다른 나라 부동산을 삽니다. 그 채무자의 신용을 따지지 않죠. 당연히 이 사람이 못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 중국인 채무자는 바지 거래인이겠죠? 일종의 명예신탁 같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중국 금융사는 채권 회수 명목으로 이런 자산, 부동산, 도로, 항만 등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금융사, 은행들은 다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자금을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인이 샀지만 사실은 중국 정부가 돈을 대줘서 산 거죠. 언제든지 중국 정부로 명의가 이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직접 다른 나라의 자산을 매입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많은 중국인 채무자를 중간에 껴서 야금야금 사들이는 거죠.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된 나라들이 러시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 GDP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중국에서 빌린 상태고, 스리랑카와 케냐는 항구를 뺏길 것이고, 라오스는 고속철도, 몬테네그로는 하이웨이를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수리남도 많은 빚을 지고 있고요. 파키스탄, 스리랑카,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 중국 부채의 덫에 걸려 있어요. 이미 부채 양이 많은데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채무를 갚을 수 없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부동산들을 뺏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부채에 덫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짧게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펼쳤죠. 그게 전쟁을 이길 것 같진 않고 장기적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갈 준비를 한것 같아요. 반면에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첩보로 통해서 러시아의 후퇴 전략을 파악했겠죠. 그래서 후퇴하기 직전에 빠르게 뒤를 공격해서 성과를 낸것 같아요. 그러면 왜 러시아가 후퇴를 일부러 했냐면, 겨울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버티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가 패배한 거고, 푸틴이 졌다, 푸틴이 그래서 위험하고, 푸틴이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이 전쟁에서 내년 봄까지는 기회를 주는 게 맞죠. 그거는 푸틴을 반대하는 사람도 겨울은 기다려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러시아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부의 적입니다. 아마 곧 홍차를 먹게 되겠죠? 미국이나 영국에서 나오는 뉴스만 보면은 이런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재코가 석자인 게 미국은 중간선거가 11월 8일에 있고, 당장 이탈리아는 조기 총선이 9월 25일에 있습니다. 과연 9월과 11월에 있을 이 선거하고 푸틴의 탄핵하고 누가 더 먼저 위기를 맞게 될까요? 그래서 아마 푸틴이 탄핵되기보다는 9월이나 11월 이 사이나 혹은 그 전후로 해서 극적으로 휴전을 하거나 종전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때까지 부채를 많이 줄이시고 최대한 존버해서 살아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